잘 뼈 묻을 거예요, 철수는. 제가 직접 웃어드릴 거긴 한데. 안녕하세요. 수소승무센터 객실장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승무센터 소속 객실장 황유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유림 객실장님을 초대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목소리 출연해주시는 분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수소승무센터 배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소승무센터 객실장이고요. 배준경 객실장님은 저희 센터에서 동굴나무로 유명하죠. 네, 이제 목소리 때문에 오늘 이제 출연 제의를 저희가 드렸고. 맞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유니폼을 입고 결혼식이 가기 대 유니폼을 입고 졸업식이 가기. 저는 뭐 근데 결혼식 때 제 결혼식 때 유니폼 입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신부 입장을 유니폼 입으시고. 멋있잖아요. 저희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네네. 뭐 신부 입장 할 때도 유니폼, 저희 유니폼 너무 예쁘잖아요. 아, 예, 그쵸. 네. 저희 유니폼 중에 저희 지금 제가 바지를 입고 있지만 원피스도 있어요. 그 원피스 입고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유림님도 혹시. 저는 그 결혼식에 이제 하객으로 유니폼을 입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주신 건가요? 제 결혼식 때 유니폼 입고 와주실 건가요? 그럼요. 저랑 그러면 커플룩 입고 하시는. 저는 이제 신부가 돋보일 수 있게 코트 입겠습니다. 저희 코트가 또 어두운 색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여름이어도에 또 돋보이게 해주시고. 그럼요. 저는 졸업식 때 유니폼 입고 갈 것 같습니다. 제 졸업식에. 네. 혹시 네. 대학원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저 졸업식에 유니폼으로 와주실 수만 있다면 대학원 등록해야죠. 제가 졸업식 때 유니폼 입고 가는 걸 보기 위해 대학원에 가겠다? 그럼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가 가득한 SRT 타기든 벌레가 가득한 SRT 타기. 벌레 잘 잡으시나요? 저는 벌레를 진짜 하루살이도 못 잡아요. 진짜 벌레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전 진짜 벌레도. 잠시만요. 진짜로. 근데 저는 살생을 하지 않으시는 그 맞아요. 이유 때문이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사실 그 사체를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센터에서 가장 부정승차자를 잘 적발하시는 객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저 피도 눈물도 없으신 줄 알았어요.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하지만 사실 제가 따로 대할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벌레로 가득한 열차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벌레. 좀비는 제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 저는 고객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고객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좀비 열차를 타면. 아니, 고객이 다 좀비인 거예요, 이미. 그런 거예요? 혼자 살아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좀비가 무임승차? 그분은 이제 부가우님 이제 부담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발권은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 그 객실장 업무를 위해서 좀비가 돼도 왠지 저는 제 업무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출근 열차가 있어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는. 이제 만약에 수소라고 치면은 수소에서 8시 5분에 출발하는 그때 완전 핫하죠. 그거 타기는 이제 한 부산에서 4시 45분 정도 출발하는 354열차? 네, 354열차. 저는 354열차 타겠습니다. 저는 퇴근 열차. 출근하는 315열차 타겠습니다. 아침에 타시는 게 더 좋아서 그러신가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저희 열차가 출근 열차의 경우에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315열차는 그 내려가는 정차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하차를 많이 하시고 출발할 때 수서역에서 이제 많이 혼자 파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매를 먼저 맞고 열차가 점점 가벼워지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354열차를 선택을 했는데 이 열차는 사실 천안 아산역부터 거의 많이 타세요. 근데 뭐 사람 많은 정도는 거의 비슷한데 저는 그래도 출근하시는 분들보다는 퇴근하시는 기분 좋게 퇴근하실 때 업무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승차권 검표 업무를 하는데
승차권 확인할 때 출근하시는 분들은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출근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예,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퇴근하실 때는 그래도 즐겁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검표협조와 분산승차 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까요? 올라오는 열차도 그렇고 내려가는 열차도 그렇고 매일 이용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호차가 환승하는 곳이랑 가까운지를 아시니까 그쪽으로 승차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산해서 승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털복숭이가 돼? 저는 뭐 털복숭이가 돼도 좋고 대머리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메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대머리가 되거나 털복숭이가 된다고 사랑이 변하나요?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머리가 되셔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생 기차 안 타기 대 평생 치킨 안 먹기로 할까요? 치킨 포기합니다. 저도 치킨 포기합니다. 저희는 참 객실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뭐 치킨이야 뭐 안 먹고. 치킨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친환경 교통수단 기차를 포기하면 저희가 어디를 어떻게 가고. 저는 객실장 업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치킨을 안 먹지. 기차는 평생 탈 거예요. 이분 정말 기차에 뼈도 묻으실 분이에요 정말. 기차에 뼈 묻을 거예요 철길에. 무서워요. 아니 저번에 철길에 묻어주시다고. 예, 네, 제가 직접 묻어드릴 거긴 한데 의지가 강력해서. 아, 저는 무조건 먼저 가는 건가요? 그럼요, 저 먼저 보내실 건가요? 아. 다시 태어난다면은 객실장을 한다, 안 한다. 아, 마지막 질문을 너무 쉬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밸런스 게임 원래 좀 선택이 어려워서 밸런스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희 뭐 당연히 뭐 해야죠. 객실장 당연히 하지 않을까.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객실장, 다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객실장 할 것 같아요. 객실장은? 저는 두 번 정도 더 태어나면 그래도 기장직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저도 혹시 그러면 기장해도 되나요? 같이 하실래요? 저도 저 다시 태어나면 기장할게요. 답변 바꾸시나요? 왜냐면 객실장 업무를 지금 너무 충분히 하고 있고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새로운 철도에서 또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역무원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역무원도 해봤고 승무원도 해봤고 객실장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건 기장밖에 없어요. 네, 저도 기장직에 좀 로망이 있어서. 오. 저희 기차가 양옆에 창이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석에 다들 로망 있으신 것처럼 저희 열차 운전실에서도 앞에 정면을 보고 가시는 게 저는 그게 조금 너무 멋있을 부러울 때가 많았어가지고. 저는 특히 일출, 일몰 그때 아, 예, 맞아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창치기 이렇게 딱 파노라마로 되어 있는데 아, 예, 너무 맞아요.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바로 객실장보다는 기장. 그러면 다음 생에서도 철길에서 만나시죠. 저희 오늘 밸런스 게임 같이 진행해 주셨는데 혹시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이제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재밌었고 제가 워낙 밸런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즐거운 시간 보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황유린 객실장님이 방금 퇴근하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는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